찐 리스펙트 승자 메시, 세리머니 멈추고, 네이마르와 25초 포옹. 별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둘은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에게 다가와 진한 포옹을 나눴다. 아르헨티나 캡틴 리오넬 메시와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는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랑에서 열린 2021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을 마치고 마주했다. 앙헬 디마리아의 선제 결승골로 승리. 28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선수들 무리와 함께 있던 메시는 세리머니를 잠시 멈추고 네이마르를 와락그러 안았다. 둘은 대략 25초간 포옹을 나눴다. 중계 카메라가 이들 주변을 돌며 멜로드라마 효과를 연출했다. 메시와 네이마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며 2015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합작한 사이다. 2017년 네이마르가 파리로 떠나며 갈라섰지만 메시가 꾸준히 바르셀로나 수뇌부에 네이마르의 재영입을 요구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MSN으로 불리며 실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둘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다투는 운명에 놓였다. 그리고 메시가 끝내 웃었다. 하지만 메시는 절친 네이마르 앞에서 활짝 웃진 못했다. 오히려 네이마르가 어깨를 토닥이며 메시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네이마르는 이에 앞서 좌절감의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윤진만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천재 및 재배포 금지